분데스리가 정우영 출격대기 TVN 스포츠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믹티베크 오롤바이를 먼저 만나보시죠. 자, 키르기스스탄 하면은 역시 뭐 전 그 여제죠. 여성부의 발렌티나 셰브첸코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키르기스스탄 선수들 중에 남성 파이터는 진짜 뭐 많이 없었거든요. 오늘 오르바이 선수가 굉장히 또 기대를 모으면서 등장을 하겠습니다. 조니 파슨스 선수가 원래 나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빠지면서 급오퍼를 받고 오늘 UFC 데뷔전을 또 치르게 되겠고요. 이어서 웰터급 UFC 다섯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우로스 메디치입니다. 자, 이쪽도 뭐 쭉쭉 치고 올라나가면서 UFC 마니아 분들에게 굉장한 또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더 닥터란 별명이 붙어 있는데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 때 상대를 KO 시킨 다음에 이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닥터라고 부르는 거다. 나는 항상 케이지 안으로 간호사를 불러드리거든 라고 얘기를 해서 중계진을 빵 터지게 만들었던 그런 또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11승 1무 1패 25살 신장 178cm의 빅티베크 오롤바입니다. 키르기스스탄 국적이고요. 우로스 메디치는 UFC 전적 3승 1패 커리어 전체 9승 1패의 전적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오롤바이가 왼쪽으로 돌면서 거리를 좁히려 할 때마다 메디치는 좋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떨어지는 타이밍에 니킥 좋습니다. 자, 니킥 두 번 들어갔고요. 지금 흔들리는 오롤바인가요? 자, 왼손도 안 되죠. 걸렸습니다. 퍼커 많이 들어갑니다. 니킥까지. 자, 레슬링으로 붙는데 대처 결국은 잡아내나요? 야, 묵직한 타격들이 좀 들어갔는데 오롤바이의 정신력도 대단합니다. 자, 싱글로 뽑으려고 하는데 반대쪽 테이크다운 오롤바이. 자, 하빔 누르마고메노프가 전성기 시절에 많이 썼던 패턴 중 하나죠. 싱글렉으로 잡아 올려서 디딤발 차서 넘기는 거. 안면쪽에 좀 커팅이 일어나긴 했지만 오롤바이가 그라운드로 데려가긴 했습니다. 되게 집중력이 대단하네요. 근데 오롤바이가 이 그라운드에서 재미를 못 본다면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좋습니다. 지금 오른팔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제 빠졌죠. 자, 메디치의 한쪽 팔을 좀 제압해 보려고 하고 있는 오롤바이. 자, 지금 다게살 수가 컨트롤이죠. 오른 다리를 묶으면 완성되는데 다리는 안 묶였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서 공격. 두 번의 테이크다운 시도 성공이 있었지만 타격을 많이 주지 못했고요. 손 뜯었습니다만 다시 싱글렉으로 포기하지 않는 오롤바이 뽑았습니다. 힘이 엄청난데요. 그러니까요. 자, 다시 한번 다리 묶으려고 하죠. 다리 묶습니다. 다리 묶었죠. 자, 그러면서 다시 수가 컨트롤 쪽으로 갑니다만 다리 묶 감아주고요. 그렇죠. 좋은 타격을 보여주면서 분위기를 가져가나 싶었는데 오히려 지금 좀 시달리고 있는 우로스 메디치입니다. 그러게요. 자, 다시 한번 또 뽑아요. 자, 이번엔 방어했습니다. 근데 와, 한숨이 푹푹 나오죠. 우로스 메디치 다리 또 묶었고요. 그러면서 안면 쪽에 공격을 시도해주고 있는 믹티베크 오롤바입니다. 네, 하지만 백주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따라가죠. 다시 다리 한쪽 감아주고 있는 믹티베크 오롤바이. 네. 분위기 완전 넘어갔습니다. 그러게요. 못 나오네요. 케이지에서 이 메디치 선수가요. 자, 사자핑기 안 풀렸습니다. 야, 이게 뭐 기술력도 있겠지만 힘 자체가 굉장히 좋네요. 네. 그리고 저 체인 레슬링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지금 하지만 그 아다한 쪽으로 파고들려 하고 있는 믹티베크 오롤바이. 네. 자, 패스 사이드로 성공. 들어갑니다. 자, 패스 성공했고요. 자, 백치고 일어나려는 메디치인데 쫓아갑니다. 성공 컨트롤 하면서 쫓아가죠. 그렇지, 다리 묶으려고 하죠. 하지만 다리는 안 주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리 내놔. 묶였습니다. 가져갑니다. 오롤바이 다리 가져갔습니다. 진짜 일단 팔을 풀었어요. 팔 풀고 다시 나가는데요. 안면쪽에 공격 준비해주고 있는 믹티베크 오롤바이. 안면쪽에 공격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파운딩 큰 거. 컨트롤 타이밍이 지금 3분 20초입니다. 네, 좋습니다. 위아래로 계속 페이크 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오롤바이. 자, 그렇죠. 페이크 계속 줍니다. 주고 들어왔어요. 본심이 느껴집니다. 잡았습니다. 스무스하게 넘어가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컨트롤. 상대의 상체에 몸을 바짝 붙여줍니다. 네, 저게 포인트죠.
저기서 몸을 떨어뜨리고 팔로 당기면 힘을 쓰는 건데 몸을 되게 잘 쓸 줄 아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상체를 좀 세워 보려고 하고 있는 오르바이. 네, 그렇죠. 하체 세워서 하프가드로 이동. 자, 몸을 일으켜서 나가려고 하니까 또 잡아서 끌어내리죠. 손 뒤로 들어갔죠, 지금. 야, 굉장히 세밀합니다. 자, 저 손 당기고 있죠. 자, 팔꿈치 넣어 주면서 안면쪽에 공격. 자, 다게스탄 수가 컨트롤 다시 만들고 있고. 자, 몸이 구겨지고 또 뒤를 내주고 있는 메디치입니다. 백으로 이동. 자, 이러면 초크 가능성도 좀 생기고요. 다리 한쪽 풀렸습니다. 네. 자, 다리 한쪽 풀었고 다시 잡아둡니다. 네. 오, 초크. 자, 아, 각이 조금 안 맞긴 하는데 바디 트라이앵글은 잠궈놨습니다. 네. 오를바이. 아, 메디치가 굉장히 어려운 경기입니다. 원래 오르바이는 뭐 표정 변화도 별로 없어요. 그러게요. 자, 바디 트라이앵글은 풀었는데요. 풀었습니다. 하지만 자, 스위치 하려고 하는데 안 됐죠. 상대 거리가 멀었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케이지에 기댄 상태에서 버티고 있는 메디치. 자, 당겨서 그랬고 테이크다운. 네. 무너집니다, 메디치. 그리고 다리로 옮겨갑니다. 아, 잘하네요. 다리 들어서 다시 눕히려고 하죠, 지금 오르바이. 그렇죠, 눕힙니다. 야. 메디치 입장에서는 1절에 2절, 3절, 4절까지 당하고 그러게요. 있는 거거든요. 이 노래가 안 끝납니다. 네. 아, 또 등대고 누워버립니다. 자, 끈질기게 또 일어나는 메디치긴 한데 계속해서 움직여주면서 결국 마우트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는 다시 수가 컨트롤로 자 옮겨갈 수 있습니다. 저 오른팔 잡으면 다시 수가 컨트롤이고요. 잡았죠? 네. 지금 2라운드 시작하자마자 안면쪽도 열리고요. 오! 자, 각이 좀 틀어져 있습니다만 네. 그렇죠. 저런 식으로 해서 못 일어나게 다시 한번 각이 아까보다 좀 타이트한데요. 자, 다리 한쪽은 잠궈준 상태에서 팔 바꿔주고 있습니다. 네. 저쪽으로 들어가면 초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턱에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자, 하비비 맥그리거에게 했던 그 각도죠. 자, 점점 더 조용하고 네. 있는 오롤바이. 압박이 압박이 네, 들어갑니다. 압박이 들어갑니다. 경기 마무리됩니다. 이경식 데뷔전 승리 넥티네크 오롤바이입니다. 야. 아니 물건인데요. 메디치 입장에선 웬 날벼락인가요? 그러니까요. 원래 상대인 조니 파슨스는 완전 타격가거든요. 그래서 타격가 대 타격가로 오늘 메인 카드 오프닝 화끈하게 열라고 UFC에서 만들었었는데 야, 파슨스 빠지고 들어온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고 맙니다. 야. For your winner. 아, 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UFC 데뷔전 승리 믹티베크 오롤바입니다. 아, 엄청난 승리였어요. 믹티베크 오롤바이 very emotional. Where's Slava? You can you help me? Oh, he's our Mitabek. I'll get your time on. 인터뷰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on an absolute epic debut by Neck Crank coming out here. Got hurt early on in the fight, but then got seven takedowns and just mauled him on the ground. Was this the game plan coming in, or did he have to improvise? 자, 이게 게임 플랜이었는지 처음에 되게 힘들다가 좀 위기도 있었지만 일곱 번의 테이크다운 해내면서 이겼던 거 이게 뭐 원래 게임 플랜이 그랬는지 아니면 중간에 좀 바꾼 건지 싸우다가 적응을 해서 바꾼 건지 물어보고 있고요. 자, 보르셰프와 유라이아 페이버의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셰프도 직전 UFC 넘버링 대회 엄청난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대단합니다. 엄청난 또 댄스까지 보여줬었는데. 네. First of all, I want to thank God. We got four days ago, we got a call. Coach Uriah called us and asked us if he can step in the UFC to fight this weekend. He took the fight in a four-day short notice. Came in. The game plan was to do exactly what we did right now. And thank God for everything that God gave me the win tonight. 신에게 감사한다. 신이 승리 주신 거고 4일 전에 그것도 받아서 게임 플랜 짠 그대로 해서 이겼다라고 신에게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t welterweight, I know there was talks before you made it to the UFC of going to 55. What weight class can we see you in more consistently? 자, 웰터급으로 계속 될 건지 라이트급으로 내려갈 건지 물어보고 있고요. У меня три мой контракт 70 kg.
Я, иншаллах, следующий бой покажем. На стойке не борьба, без разницы. Иншаллах, хороший подготовили потом. Я покажу еще хороший бой. Это только начало. Поезжай, This is just the beginning for me. I'm going to be fighting at 155. I can take only at 170 a short notice, but my next fight I'll show much more striking, and this is only the beginning for me. Well, listen, 자, the 55-pound weight class is on notice. Let's hear it for your winner, mid-to-back quota by, ladies and gentlemen. 가능하고, 라이트급에서 활동을 한마디 더 하고 싶었는데 볼펠더가 디펜스를 잘했고요. 백스텝 네. 좋네요. 네. 그리고 다음 경기에서는 좀 더 타격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